자, 다음 주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로 공략하면 좋을지 또 두 분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김병수 PB께서는 전에 좀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에이스를 먼저 해주시고 시초가도 공략해 볼까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말, 6월 초쯤에 한번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 대표주로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심텍이라는 종목과 비슷하게 요 반도체 부품주들 이제 관심 받으면서 이번에 좀 오르게 됐는데요. 20만 원 목표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까지 조금 남았으니까 한번 투자를 이어나가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장 시작되면 시초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스튜디오 드래곤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VOD 또는 OTT 등을 통합해서 유통 관련 부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2분기 총 매출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전기 대비해서 4편가량의 드라마가 줄어들면서 총 매출액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즉 이제 한 편당 판매 단가가 많이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협상력이 강화돼서 신작의 평균 판매 가격에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OTT 오리지널 제작 증가에 힘입어서 3분기 또 4분기까지도 나아가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3분기에 다시 한번 드라마 전년처럼 드라마 제작 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4편의 편수 감소로 매출액이 많이 줄었는데도 이런 드라마 직접 제작권 IP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런 효율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돋보였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외형 감소에도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많이 됐고 그 해외 OTT 간의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제작사를 섭외하기 위한 OTT 간의 경쟁도 심화되기 때문에 해외 매출 증가가 굉장히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아시다시피 지금 9만 원 초반대까지 많이 빠진 상태고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최저점으로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9만 1000원대 에서 만약에 매수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6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까지 연일 상승했던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은 약보합세로 한 9만 1천 원 선의 종가를 좀 마친 상황입니다. 시초가 공략 한번 염두에 두어 보시길 바라고 하창 본부장은 네, 어떤 종목 리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어소프트 좀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에 좀 말씀을 드렸던 네. 종목이고요. 지금 한 25% 정도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새벽 배송, 특히나 이제 자회사 오아시스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신선식품에 대한 그런 수요도 그리고 고객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성장세는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주가는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2주간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업황에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간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도 이러한 배송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업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은 당분간 더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홀딩 전략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어소프트는 좀 이틀 정도 좀 약보합세인데 그래도 보유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우리가 좀 시초가 공략할까요? YG 엔터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엔터 업종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YG 엔터뿐만 아니라 나머지 엔터사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각설 관련된 이벤트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터 섹터가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복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좀 주요 이제 아티스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라인업들도 상당히 좀 탄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주력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아티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이 좀 나왔고요. 또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엔터사들 비해서는 좀 적었지만 만약에 이제 블랙핑크가 다시 한번 좀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했을 때 이에 따라 좀 폭발적인 좀 수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블랙핑크 관련된 IP를 활용해서 상당히 다양한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서 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엔터 업종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활동들까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이 주가의 레벨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뭐 사인회라든지 이런 온라인 공연들도 언제든지 좀 준비가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메리트들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시초가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나는 조금 눌렸을 때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3,500원부터 55,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초가 바로 진입하셔도 크게 무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최고 전저점 6만 원대를 충분히 돌파한 7만 원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5만 원을 제시를 드리는데 이 라인 이탈을 하게 됐을 때 4만 4천 원대에서 한번 매수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만약 이 라인 이탈 되게 됐을 때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물량 매집을 해서 똑같은 가격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오늘 지금 종가보다 좀 떨어지면 매수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추가적으로 엔터 얘기를 하셔서 하반기 기대감 모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SM 그 지분 인수 때문에 이슈가 네. 돼서 SMCAC가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 엔터 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SMCAC랑 SM 디자인라이프 그리고 이제 뭐 그 키이스트 같은 종목분들이 이제 인수권 관련돼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 이제 접근하는 회사들이 좀 굵직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좀 상당히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회사랑 좀 집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CNC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디자인 라이프 디자인 쪽이 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뭐 CJ냐 아니면 뭐 카카오냐 요거에 따라서 좀 상당히 이 연관된 사업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좀 빠르게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CNC 오고릴지 상승불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